피아노 조율을 하고는 마치고 이제 교회 또 가정에 조율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이제 조율한 건데요. 상태는 이제 내가 다 조율을 해놓고 지금 씌워놨습니다. 이 피아노 좀 굉장히 오래된 영창 피아노인데 U1입니다. 그래서 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피아노인데요. 이 앞에 이제 보게 되면 안쪽으로도 이제 센터핀 같은 것들이 빠져가지고 해머가 막 들락날락 하는 것을 갖다 다 바로 잡아놨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오래 조율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한달 있다가 오든지 와가지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야금기 페달 선이 이제 끊어져서 그걸 갈아 끼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이 지금 그러니까 고음선이죠. 고음선 이제 갈아 끼웠는데 다음에 와서 한번더 맞춰야 될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피아노는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녹도스럽고 현에 녹이스럽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향판 같은 건 깨끗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피아노는 이제 뭐또 조율만 잘하면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밑에 이제 봄에 전구를 이렇게 60쪽짜리인가요? 30쪽짜리인가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여름에 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제 전열기로 이제 갈아 끼워야 되겠죠. 이제 오래된 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피아노는 네 번째 제가 조율을 했는데 상당히 상태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향판으로 봐서는 이제 오래 그런 대로 쓸수 있는 그런 이제 피아노고요. 조율을 지금 한번더 와서 완전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율 상태. 상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더저 야금 페달기 사이 그걸 갈아야 되겠습니다.